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6월 3일에서 6월 9일까지 2020년 6월 3일에서 6월 9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여러분들께 뽑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조금 많이 시끄럽죠? 아니, 세계적으로 좀 시끄럽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이 폐렴으로 인한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끄러운데, 요게, 제가 볼 때는 또 점성학과도 조금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소자리에 많은 행성들이 모여서 그것이 합쳐지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영향력을 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세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로 봤을 때도 경자년이라는 해 자체가 약간 세균성에 관한 어떤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경금이라는 것이 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폐대장호흡기를 상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자라는 자가 자수 자체가 미세한 것, 그리고 세균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오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흘러온 어떤 해들은 금이 아니고 목화토를 쭉 흘러서 왔는데, 경자년 자체라는 금의 해는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서울을 자주 다녔었는데 지금 서울을 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건강을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비타민C나 면역에 관한 것들 많이 보충하시고, 그리고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고, 자, 별탈 없는 그런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타로 카드 운세, 여러분들 양자리부터 해서 뽑아 드릴게요. 자,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잘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자리. 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양자리는, 자, 엠프로 카드가 뜨죠. 자, 그러면 여왕제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들은 여성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과, 어떤 관계성, 엄마, 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여자, 자, 그럼 우리 아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양자리 여성분들 같으면 자신이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 그런 것이 대두되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여왕 카드는 어차피 또 하나는 남에게 많이 베푸는 어떤 카드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케어하고, 자, 그런 어떤 한 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남을 조금 보살피고 베풀면 좋다. 또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대두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는 주가 한 주로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러브 카드로 뜻이니까, 사람들과 어떤 정보, 소통, 이런 걸 통한 어떤 금전운은 좋다. 그래서 혼자 머물러 있는 금전운이 아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 그런 어떤 금전운이 좋고, 또 하나는, 사랑에게 돈을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돈을 쓰는 거는 괜찮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런 금전은 나쁘지 않다. 동업도 괜찮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애운이죠. 연애운은 남녀가 같이 달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지내오던 연애운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탈 없이 연애운은 잘 진행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행운이 이게 팔소드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팔소드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히 모른 채 하라는 거예요.
뭘다 알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 눈을 감은 대로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라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좀 눈을 감아주자. 이번 주에 행운이 그런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굉장히 바쁜 거예요. 자, 이게 소드, 완즈 7번이거든요. 바쁘면서 내가 뭔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남의 일도 좀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 그것을 좀 대리로 뭔가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점이 나쁜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쁜 점이 이거기 때문에 뭐냐면은 내가 막 남을 대신해서 뭘 하는 게 크게 이게 빛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조금 책임지는 일은 이번 주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맞서는 일은 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모른 채 하고 있자. 이번 주에는 좀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맞서는 일은 하지 말자. 양자리 분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드리는 좋은 카드는 킹 완즈죠. 그래서 남성분이 지금 자, 좋은 카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권위 있는 남성의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카드는 뭐냐면, 나의 뭔가 확실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경력, 그다음에 아니면 나의 캐리어, 그다음에 나의 어떤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한 주는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쭉한 곳만 바라보는 것도 또한 중요할 것 같다. 막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 한 곳만 바라보는 어떤 직진형의 모습을 이번 주에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 엄마와 관련이 있고 조금 베푸는 것과 관련이 있고 거기에 이번 주의 행운은 좀 모른 채 하자. 자, 그리고 그러면서 좀 맛쓰는 것은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화합하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우선은 나의 어떤 경력 그리고 내가 좀더 좋은 방향성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방향 한 곳만 쭉 바라보고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번 주에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2월달이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는 약간 번잡스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러시죠. 그래서 6월달이 조금 마음이 다들 좀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황소자리 분들은 자, 총운으로는 요거죠. 뭔가 기다리는 거고. 자, 금전운. 자, 그 다음에 연애운. 그 다음에 좋은 점, 나쁜 점. 그 다음에 좋은 카드입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어떠냐면 쓰리완즈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는 한 주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서 특히 이거 지금 이 카드에는 좀 그런 게좀덜 보이는데 웨이트 카드에서는 보게 되면 확실하게 어떤 뭔가를 해놓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웨이트 카드에서는 3번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카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그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라는 게 황소자리 분들의 총운이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사람이 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누군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연애의 소식이든 사업의 소식이든 아니면 뭐 어떤 결과에 대한 소식이든 간에 황소자리 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번 주에 자 그래서 잘 숙지하셔서 자 답을 주실 분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기다리는 결과물이면 좋은 결과 난다. 누군가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면 잘 생각해서 답을 주자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페이지 완즈이기 때문에 새로운 끌림이 있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 문서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돈의 투자에 관한 것 이런 거 약간 새로운 거 관계된 건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시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촉을 세우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떨까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거를 판단을 내리거나 자 그런 거는 이번 주 운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또 금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학생이라면 뭔가 배움에 관한 거라면 조금 배움에 관한 거에 금전적인 지출을 할수 있다.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설레게 하는 약간 금전에 대한 투자 정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배움에 관한 어떤 금전 지출에 관한 그런 소식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여자들이 손을 들어서 컵을 건배하고 있죠. 그럼 이 연애운은 동료들 사이의 연애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연애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자 그러면 여자 세 명이서 컵을 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연애에서는 좀안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 여성분들 중에서 자기 여자친구들에게 우리 남자를 소개시켜 줄라 하면 이번 주엔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끄림직하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해도 되는데 어쨌든 뭐, 한번 소개하고 마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관계성이 쭉 이어져 갈것 같으면 그거는 썩 좋지는 않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좋은데, 연애는 세 명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묘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 주 좋은 점은 돈한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제안, 큰 선물, 그 다음에 크게 나에게 오는 보너스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큰 제안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번 주 행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쓰리 펜타클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돈을 흘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가 막 화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돈에 대해서 뭐 내가 전문적으로 뭔가에 대한 어떤 보답, 그게 약한 안 줍니다. 그래서 나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바란다면 그 보답은 조금 약한 안주다. 그래서 그거 조금 서운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그게 약한 안주다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좋은 카드는 요 카드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돈을 7개 들고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죠. 이게 지금 요걸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진한 것을 기다리는, 처리해야 하는, 자, 그런 어떤 약간은 좋은 카드가 있거든요. 이 카드로 봤을 때도. 자, 그러니까 이번에 황소자리 분들은 기다려야 하는, 뭔가 잘 고민을 해서 소식을 줘야 하는, 자, 그런 어떤 약간 한 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기다리는, 소식을 주어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자, 큰 제안이 나에게 행운이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을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이 이번 주에 조금 아쉬운 점이다. 그거 참고해. 자, 황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놔뜨렸습니다. 나 아이고. 자, 금전은 자, 그다음에 연애운은 좋네요.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부정. 이번 주에 긍정 부정. 자, 풀 카드. 자, 어디를 떠나는 거네요. 자, 쌍둥이 자리 총운으로 보면 데스 카드가 떴죠. 자, 시커멓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여자가 낯을 들었어요. 자, 이 뜻은 뭔가 끝난다죠. 끝난다, 마감한다. 아니면 새로 시작한다까지. 자, 우리가 끝을 잘 내야 새로 시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끝내고 시작하고 새로 한다는 뜻의 마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데스 카드의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다. I will be back이 아니고 돌아온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것을 사실은 될수 있으면 끝내는 게 좋다. 그 시작은 다시 제외하거나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끝내주자.
이번 주에 깨끗한 마무리 하자. 자, 그런 카드가, 데스 카드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파이브 소드이기 때문에 금전운에서는 약간은 마음이, 이거는 자, 그래도 이 여자는 다섯 개 카를 다 들고 갑니다. 원래는 다안 들고 가는데 다 들고 가기 때문에 우겨서 승리한 거죠. 얘는 상처받고. 그래서 얘는 기뻐하면서 칼을 들고 가는데 이 지금 손이 비이게 생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에서는 승리하기는 하는데 뭔가 찜찜하다. 어쩌면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좀 살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금전에 관한 사항은 나쁘지 않은데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지출이 되든 투자가 되든 그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연애운에서는 식스 소드니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연인과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뭔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연애운입니다. 연애의 결과물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주에 우리 쌍둥이 자리의 긍정은 다섯 명이죠. 사람이 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시끄럽죠. 이 짝대기가 지금 그런 이상하게 좀 약간 이 사람이 이 전체 네 명이가 다 공격당하는 듯한 모습이 듭니다. 근데 이게 행운이기 때문에 혼자 할수 없어요. 그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이번 주에 긍정이다. 그래서 같이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산뜻하게 끝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부정은 내가 다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텐 완즈는 이거를 전부 다 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거 텐 완즈거든요. 그래서 네 혼자 다할수 없다. 네 혼자 다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까지 쌍둥이 자리들에게 해결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너의 너무 과중한 책임감을 내려놓아라.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쁜 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너의 책임감을 이번에는 내려놓는 게 좋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언이라면, 자, 풀 카드니까, 자, 너무 계획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때때로 바보처럼, 한번 행동해보자. 자,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몸 가는 대로 계획 없이 한번 움직여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번 주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행도 한번 그냥 떠나보고, 그 다음에 뭐 행동도 그냥 한번 해보고 너무 계획 세우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면 이번 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은 이번 주 총운은 데스 카드가 떠서 마감 끝내다. 이번 주 행운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 너무나 과중한 책임감은 떠맡지 마라. 고개에 대고 그리고 무심히 한번 행동해 보자. 내가 그냥 한번 행동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들 또 한번 6개 뽑아서 살펴볼게요. 자, 개자리 총운은 자,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성이 좋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뭔가 한개 빠진 것 같아. 아, 아니네. 맞네. 자, 개자리 총운은 나이트 소드니까 남녀가 같이 열심히 한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개자리 분들은 열심히 일한다. 이게 칼이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완성이 안 됐지만 내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한다. 자, 그리고 말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동, 어디를 가게 되거나, 자, 그런 어떤 카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내가, 그리고 지식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이게, 그와 같이 한다까지 됩니다. 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러버 카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손을 두개다꼭 다, 손을 꼭다 잡고 있네, 이 지금 천사가. 이 중간에서. 그죠? 이쪽 저쪽. 연결해 주려고 잡고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금전운에서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함으로 해서 서로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어떤 금전운이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자, 그런 정보 속에서 돈이 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행동하시고 아니면 연인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거 그것도 되는 것이 이번 주 금전운이고요. 자, 연애운은 뭐냐면 나이트 완주죠. 그러면 멋진 남자가 이렇게 자, 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없는 분이라면, 주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가 되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와 함께 여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는 분이라면 약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누군가가 올 수도 있다. 있는 분이라면, 그와 함께 여행을 할 수도 있다. 요렇게 연애운 나쁘지 않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진짜 새로운 어떤 설레임입니다. 일에 대한 설레임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공부, 일, 문서. 자, 그래서 새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설레임. 요게 이번 주에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자, 뭐냐면 반복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어떤 거게 나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거든요. 복병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10번이 휠 오브 펄츠니 원래는 이 카드가 좋은 카드인데 이 카드가 복병으로 온다는 것은 운명의 반복, 뭔가 끊을 수 없는 것, 그게 요게 문제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지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반복하고 거기를 갈수 없고. 자, 그런 게 이번에 나쁜 점이라니까 조금 나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과감하게 이번 주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자리 분들. 자, 그런데 이게 또컵 6번이 누군가, 과거에 누군가가 와서 이게 조언 카드가 잔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요래 보면 새 거를 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훈계가 옛날 게, 여기는 옛날에 사람이 와 잔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가 참 어찌 보면 이 좋은 카드가 이게 뜨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우선은 요거를 거부하라고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카드의 생각으로는 예전 것보다 새 거를 취하는 것이 새 거, 새 거, 새로운, 그러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조금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새로운 설레임으로 다시 무장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우는 그와 함께 열심히 한다. 이번 주에 내가 할수 있는 한 열심히 한다. 라는 카드가 우선은 뜯고요. 자, 그 속에서 행운은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이 행운이고,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라는 거는 반복되는 것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새로움에 대해서 시야를 좀 열어놓고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 이번 주 개자리들의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들은 승리했네요. 자, 금전운은 시끄러운 거고,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가 전부 다 거의 메이저를, 세 장을 메이저를 뽑았어요. 제가 메이저를 뽑았고요. 사자자리는 볼거 없고요. 우선은 완주 6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승리한다. 내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나의 위주대로 움직인다. 까지 해서 승리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어떤 한 주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전운은 짝대기 5개와 사람 5개가 있으면서 시끄러운 한 주죠. 그래서 금전을 두고는 좀 시끄러우니까 지출도 조금 주의해서 하시고 사람들과 모여서 하는 금전 투자도 조금 세세하게 잘 살펴보시고 자, 지출할 때도 많이 지출해봐야 뽀대 안 나니까 지출도 다음에 뽀대 날때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의 입출입을 조금 삼가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시끄럽다, 구설뒤담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이게 여행 카드죠. 자, 풀 카드이기 때문에 여행, 만약 기존에 계신 분들 같으면은 남자친구와 같이 좋은 데를 여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없으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누가 다가와서 나에게 대시를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풀 카드는 오랜 동안 계속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어떤 사랑이 아니고 약간 꼽혀서 하는 그런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 개로 되는데, 하나는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은 좋다. 두 번째로는 혹시 새로 나타난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잘 판단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에 긍정이 지금 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불안함이 긍정입니다. 불안함이나 앞니를 알수 없음이나 비밀이 긍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함구하고 모른 채하고 이번에는 내 내면에 뭔가 마음을 기울이고, 그래서 표시하지 않고, 그게 이번 주에 긍정입니다. 자,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정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금 관망하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궁극으로는 이번 주에는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자자리들은 이번 주에 총운은 승리한다, 거기에 행운은 불안함, 그리고 비밀, 그 비밀을 유지하자가 되고, 거기에 조금 불행은 답답한 게 불행이고, 거기에 조언 카드는 기다리자라는 것이 우리 사자자리 분들의 이번 주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다음에 무슨 자리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처녀자리가 됩니다. 자, 처녀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처녀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는 좋은 카드가 떴네요. 러버 카드가 떴네요. 사랑하는 사람의 카드가 떴고요. 진짜 사랑도 러버가 떴네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컵. 설레이는 사랑이 뜨고, 또 사랑이 뜨고,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네요. 야, 이번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사랑의 퍼펙트입니다. 예, 사랑이 아주 긍정적인 한 주네요. 자, 그래서 우리 처녀자리 분들 원래 약간 깔끔하고 조심성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은 믿지 못하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이번 주 사랑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처녀자리 분들 이번 주 사랑하십시오. 자, 러버 카드입니다. 러버 카드. 그러니까 러버 사랑하자. 더두말할거 없다. 자, 두 번째, 러버가, 우리는 또 결혼하신 분들 러버를 계속 할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러버를 할수 없으니까 관계성을 좋게 하자.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다. 여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이트 환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냥 열심히 임하자. 약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력형의 어떤 형태로 임해야 되는 것이 이번 주에 우리 그 금전운입니다. 누구 처녀자리 분들의, 그래서 노력형의 형태로 임하게 되면 좋다. 자, 그런데 그 조금 혹시나 금액이 크거나 이런 지출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지출하시고, 자, 그래서 여행 가는 금전운은 좋아요. 왜? 말 타고 달리니까 여행을 가거나 다니거나 하면서 하는 어떤 금전운은 나쁘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다른 거, 금전을 벌어들이는 거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 열심히 임하자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진짜 러브입니다. 투컵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더 말할 거 없어요. 자, 사랑, 사랑, 사랑.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은 이번에, 나의 감정을 설레게 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약간은 조금 불행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카드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잔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설레이는 감정의 잔을 주는 것이 이번에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성이 잔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금 끌리는 사람이 있으면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자. 그게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 긍정을 표현하면 좋다. 자, 그렇게 되고 부정은 뭐냐면 이건 식스컵은 이전 사람이 와서 잔을 주는 것이 이게 부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그걸 기울이시고 이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해보고 생각해보자. 자, 제외. 예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말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조금 재고해보자라는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거기에 약간 이번에는 자 휘로 벌침이 뜨기 때문에 운명적인 느낌이 드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천여자리 구독자분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사랑으로 임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전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것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열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이고요. 어쨌든 총운은 러버 사랑하세요. 천여자리 분들 자 이번 주 운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천칭 자리가 되죠. 천칭 자리. 자, 천칭 자리부터. 천칭 자리 한번 볼게요. 천칭 자리는 제가 타워 카드를 뽑았어요. 이런. 자, 그리고, 자, 금전. 그 다음에. 연애, 자, 칼 맞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긍정. 자, 부정.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자, 좋은 카드는 이겁니다.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이번 주에 타워 떴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16번 타워 돼 있죠. 그러면 예상치 못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번 주에. 자, 타워 카드가 가장 부정으로 쓰일 때는 사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천칭자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선은, 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운전을 좀 조심하자. 자, 그리고 타워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이런 거, 자, 건강관리도 지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카드가 뜯기 때문에, 우리 천칭자리 분들, 건강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 두 번째, 운전도 좀 조심하자. 세 번째, 뭐냐면, 애인과 다투지 말자. 왜냐면 여기 지금 끝났거든요. 칼을 맞았거든. 그러니까 애인과 다투지 말자까지 자, 세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약속이 어긋날 수 있다까지도 하는 것이 타워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칭자리 분들 이번 주 조금 이건 좀 메이저카드니까 조금 강력합니다. 말을 듣고 조금 주의하면서 넘어가자.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는 좋아요. 자, 금전운에서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뭔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서 제안, 그다음에 투자 제안, 일의 제안 요런 거다 되거든요. 그거 찬찬히 검토해 보면 괜찮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찬찬히 잘 검토해서 어쩌면 좋은 방향성을 한번 금전운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연애에 지금 보세요. 10개 칼 맞았죠? 자, 그러면 칼 10개 맞았으니까 끝났다. 남자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헤어졌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러면 지금 완전 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고 소중한 사람 때문에 또 울죠. 자,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면 자, 다툼을 주의하시고 자, 근데 이 스탠소드 안에는 헤어지고 끝나고 다시 다른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헤어진다고는 정의 안 합니다. 뭐냐면 끝나면서 결혼한다. 그 사람과 같이 결혼하는 딴 사람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이 환경으로 다른 환경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단 다투지는 말자.
그러니까 뭔가 약간은 일단락되는 그 뭔가가 있는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주 긍정이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컵 10개가 떴으니까 다 같이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 되리라 봅니다. 가족의 행복과,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어떤 다 같은 만족이 이번 주에 행운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기심이 만족이 아니고 우리라는 어떤 다 같이 하는 그게 만족을 의미하는 카드가 행운으로 떴고요. 자, 불행은 뭡니까? 이 불운은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어디를 떠나는 거죠. 사람이 가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갈라 하면 가지 마시고 우선은 자, 가는 게, 옮겨가는 게, 약간 회의를 느끼는 게, 그게, 약간 복병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가겠다는 그 생각은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생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정리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야지.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번 주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언은, 자, 투소드, 여자 칼 들고 있죠. 자, 눈을 가리고. 그러면 이게,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저는 해석을 할 때는, 자, 네 내면에 귀를 기울여라. 두 달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게 옳은 건지 조금 세세하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 분들이 이번에 타워가 떴기 때문에 조금 강력합니다. 거기에 다툼주의, 사고주의, 건강주의, 요렇게 세 가지를 위주로 하시고 거기에 총운으로 보면 어쨌든 다 같이 만족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 다 같이 화합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번 주에 움직이면 긍정적인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천칭자리 분들의 이번 주 운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천칭자리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에 자, 총운 그리고 자, 금전운 그다음에 되죠. 자, 정갈 자리에 총운은 완즈사죠. 자, 그러니까 자, 다 같이 행복입니다. 가족의 행복, 모두의 행복. 그래서 아주 좋네요. 정갈 자리 이번 주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과물을 상징하게 되고 또 말하고 웨딩이죠. 웨딩.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요 여자 세 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래서 정갈 자리 분들은 네 명이 행복해하는 거니까 네 명의 행복, 웨딩이 되고 나네 명이 아니고 참. 완즈사니까 행복해서 행복한 가정 어떤 좋은 결과물 자 그래서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금전운은 사실 최고입니다. 남자가 킹 펜타클이거든요. 남자가 돈 들고 앉아 있으니까 금전운은 최고 집행력이 있는 남자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벌수 있다까지 금전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자 잔을 들어서 축하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거나 연애의 결과를 바라시거나 그런 분들은 온 가족이 축하하는 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거는 좋고. 자, 그리고 우리 연애하시는 젊은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요거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가지 말자. 친구 있는 곳에 내 남자친구 데리고 가지 말자. 이 많은 여자 세 명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사랑이 깊어질 때까지 우리 남자친구를 나만 좀 감춰놓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운은 나쁘지 않은데,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좋은 점은, 요게 이번 주 긍정이죠. 긍정적인 점은, 식스 펜타클이기 때문에 남에게 좀 나눠주자, 베풀자라는 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자, 가치 판단을 잘 하자입니다. 이게 진정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가치 판단을 잘 해서, 지출을, 잘 결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판단을 잘해서 지출할 곳을 결정을 하자.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별로 안 좋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흘러가는 방향성이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놓치고 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놓치고 가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시면서,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자. 그래서 혹시나 놓치고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급히 서두르다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좋은 카드로 드리는 것이 페이지 펜타클. 새로 뭔가를 배우라. 지금 돈 끼고 책 들고 뭘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현실적인 것, 새로운 것을 위해서 약간은 배우고 익혀라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 이 말에 연결선상에서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그 긍정적인 직업, 긍정적인 앞으로 좋은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조금의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투자는 나에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올수 있으니까 그거 투자해서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거, 나를 살찌우게 하는 거,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게 하는 거, 그런 거는 해보자. 아시겠죠? 자,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온 가족의 행복, 결혼의 결과물,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행운, 그러니까, 행운은 뭐냐면은, 같이 판단을 잘 하자. 그리고, 너무 빠르게 하다가 놓치는 것을 주의하자. 그리고, 빛나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 이번 주 정갈 자리의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자 자리가 됩니다. 정갈 자리가 사수 자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초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오래간만에 데빌이 나왔네요. 또 나왔습니다. 자, 사수 자리의 총운은 보게 되면 사수 자리의 총운은 세븐 완즈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뭔가 바쁜 거죠. 그래서 바빠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카드가 되고 또 하나는 남의 일을 내가 대충 대신해서 뭔가 일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거에 바쁘다. 여섯 개의 일에 바빠서 내가 체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바쁘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산 꼭대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산과도 약간 연관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골프를 치시거나 그런 것도 되시고 자그 다음에 되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일이 여섯 가지 일이 많으면서 밑에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어떤 카드다.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는 에이스 펜타클이기 때문에 많죠. 일도 많고 돈벌 일도 많고 일하는 것도 많고 열심히 이번 주에 우리 사수 자리 분들 임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래서 금전운 바쁠수록 돈이 되는 어떤 금전운이다. 이번 주에. 자, 그다음에 연애운은 나인컵이니까 자, 감정의 만족을 느끼면서 하는 연애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술을 먹거나 그런 연애운도 될수 있어서 자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이제 파란 것이 보게 되면 이게 마음의 진실성은 조금 의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인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윤희에 보게 되면 나인컵 여러분들 떠올리시나요? 나인컵은 술은 좋아하고 사람이 보면 술은 좋아하는데 애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의심해 볼수 있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 진실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가 이번 주가 될것 같고, 자, 이번 주의 행운은 뭡니까? 걱정하는 여자가 행운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는 여자가 행운의 요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여자가 계속 이상하게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게그 여자가 행운이에요. 그 여자가 행운이라 걱정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의 가진 걱정 자체가 나중에는 아마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게될수 있다. 그래서 걱정한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뭡니까? 대비리죠. 어디에 얽혀가는 것, 집착하는 것. 자, 그리고 이거 약간 성에 관한 것도 되죠. 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대비리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산뜻하게 끝을 내주는 것이 좋다. 확인하자, 끝내자. 자,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자. 그게 어떤 데스의 자, 이번 주에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총운에서는 뭡니까? 바쁘다, 열일한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걱정이 오히려 생활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걱정들, 그게 습관적으로 되는 거겠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세세하게 뭔가를 살피는 아주 좋은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걱정이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걱정이 행운이니까 걱정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얽힌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행이 좀 있고요. 복병이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확인해서 끝내는 것이 굉장히 산뜻하다. 아시겠죠? 자, 사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자, 총운은 킹왕즈가 떴네요. 문서운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는가 봐요. 자, 어미. 짜잔, 제가 하나는 겹쳤습니다. 얘가 지금 그 안에서 하나가 나왔네요. 자, 총운으로 보면 킹완즈죠. 그러면 남성 이상 여성같이 보이는 남성입니다. 자, 그래서 킹완즈는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남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남성의 영향력, 사회적인 권위를 가진 남자의 영향력, 왕의 영향력, 그리고 어떤 분야에 분명히 최고의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좋은데 조금 고집을 부리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 이렇게 보이고, 남성분들 같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내가 우위를 점령한다도 되고, 그래서 승진한다까지 됩니다. 승진한다, 우위를 점령한다, 내가 이긴다까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남성의 영향력이 있다. 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문서운으로서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 주 혹시나 문서를 다루거나 팔거나 하실 분들 계시면 그거 굉장히 좋은 어떤 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여성의 칼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성의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금전운이다. 그래서 여성의 결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정 난다, 그 다음에 지급된다까지 해서 금전운에서 여성의 결정력에 좌우되는 거다. 그 다음에 사랑운에서는 에이스 완즈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느낌이 드는 한 주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랑, 내 주위에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나 하는, 자, 눈을 씻고 이렇게 한번 쳐다봐야 되겠죠. 쳐다보면 새롭게 설레게 하는 그 뭔가 있을 수 있다. 됩니다. 또는 이거는 기존에 연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자, 요거는 애기 카드이기도 합니다. 완제 에이스이기 때문에. 자, 애기 카드.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이, 이게 포소드네요. 자, 그러면 기다림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나를 기다리게 하는 그 뭔가가 행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번 주에는 좀 기다려보자. 조금 휴식해보자. 자, 그리고 기다림이 나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복병은 뭡니까? 너무나 생각이 많은 게 복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곱 개의 가정을 하면서 컵 속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개를 쳐다보면서 뭔가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명료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나이트 컵.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주에 누군가 나에게 잔을 들고 오는 사랑의 제안 한번 받아봐도 좋다. 자, 사랑의 제안 한번 받아봐도 좋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권한 있는 남자, 문서운, 집행자와 관련 있는 카드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운은 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조금 자제하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설레게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까지입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병자리죠. 자, 물병자리는 또 다섯 명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다섯 명이 시끄럽고, 자, 페이지 소드. 자, 마음이 안 잡히는 거죠. 자,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다섯 명이 시끄러우니까, 다섯 명이서 모여서 일하는 거 시끄럽다, 구설, 뒷담화, 뭔가 시끄러움, 그 다음에 경쟁하는 것. 이것이, 자, 이번 주 물병자리의 운세입니다. 자, 근데 요거 안할수 없습니다. 자,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 요거 조금 이번 주만 또 넘기면 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가열차게 생활하고 때때로 좀 미워하기도 하고 자, 눈치도 보기도 하고 자, 그런 삶을 이번 주에는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 시끄럽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금전운에서는 에이스 에이 여덟 개 소드죠. 팔 소드죠. 자, 그리고 에이 소드죠. 자, 그래서 팔 소드는 눈을 가리고 뭔가 가만히 있는 거죠. 저 칼에 둘러싸여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금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도권이 없다. 조금은 그냥 관망해야 된다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쉽게 이번 주에는 결과 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 투자하려는 것은 이번 주 투자하면 안 된다. 요렇게 자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연애운에서는 멋진 그 사람이 지금 짠 나타났어요. 매지션.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훌륭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매지션이거든요. 마법사잖아요. 자, 그러면 훌륭하게 생긴 그 사람이 나타났다. 나를 설레게 하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자, 이건 약간 연예인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 발생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가 안 온다 했는데, 그가 바로 왔다는 거지, 지금. 자, 그런 상황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운은 나쁘지 않은데, 자, 그래서, 새롭게 뭔가 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나의 이상향처럼 보이는 사람들, 연예인 같이 보이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어떤 마법적인 상황처럼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연애운. 그 다음에, 행운은, 자, 에이스 펜타클. 나에게 들어오는 돈.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제안들. 자, 그게 행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복병은, 러버가 복병입니다. 그럼 사랑이 복병이네요. 그래서, 이 복병이 러버가 되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너무나 관계성을 다 좋게 하려는 그게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병자리 구독자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시끄러워도 그냥 지켜보세요. 막 그거 막다 무마시켜가지고 좋게 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자는 마음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게 효과가 안 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시끄러워도 지켜보고 있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좀 생각이, 자, 소드 페이지죠. 칼 들고 있죠. 여자가. 자, 있기 때문에 생각이 정립이 안 되고 뭔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명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냥 이번 주는 사라지는 대로 한번 이렇게 쭉 흘러가는 대로 한번 넘어가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고 됩니다. 그냥 신경 쓰시지 마시고 무심히 그냥 있어 보는 게 이번 주에 좋은 어떤 처방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은 좀 시끄럽다. 하지만 그 속에 실속은 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이 좋게 하는 것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무심히 이번 주에는 한번 지내보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물병자리 분들 이번 주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병자리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 4, 5, 6.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죠. 저희 구독자 누구도 지금 저울질을 한 분이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물고기 자리 구독자, 제일 오랜 고객인데, 그분이 지금 저울질을 지금 정인 저스티스 카드처럼 저울질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래서 이번 주한 주가 그게 이어질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돼서 신중한 판단, 이것도 저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중한 판단을 하려고 저울질을 하는 한 주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한 주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어떤 한 주다. 그리고 또 저스티스기 때문에 저스티스라는 것은 법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법, 법, 법. 아시겠죠? 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투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은 지출, 그 다음에 투자, 이거 다안 된다. 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자.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정확하게 맞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는 금전에 입출입을 할 때는 아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 대해서는 퀸 펜타클이니까 연애운에 대해서 이 카드가 우리 구독자분하고 지금 고민하고 똑같은 카드가 지금 떴는데 자신의 입장,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연애운으로 봤을 때 그가 나의 이상향인가? 그와 같이 해도 될 것인가? 그와 같이 연애를 진행시켜도 될 것인가?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것이 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민을 자, 쭉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 고민이 있는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행운은 뭔가를 깨끗하게 끝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끝내라, 끝내. 자, 끝내라, 끝. 이번 주에, 자, 그래서 끝내는 것이 행운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자, 앉아 있는 거죠. 끝내지 않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약간 비밀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것, 지금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하고, 끝내고, 이건 문제점이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앉아 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템퍼런스는,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그게 이번 주에 조언입니다.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이번 주에 어쨌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저울을 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끝내는 것이 좋고 거기에 뜨뜨미지근한 것은 별로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것이 이번 주에 자, 좋은 카드로 떴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2월 3일에서 2월 9일까지죠. 여러분들께, 자, 주간 운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자, 나라가 건강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끄러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 건강을 철저히 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도 없겠죠. 그러니까,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신경 쓰시면서 잘 지내시고요. 자,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